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 주님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이곳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제사함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 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깨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 합니다. 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름 부엉하는 마치 땅을 일구고 또한 씨를 뿌려 하나님 가꾸는 그 수고가 이제 끝남으로 이제 추수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이루어진 순종과 또 믿음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고집들을 살았다는 완악함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였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 그대로인 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 더욱더 기뻐 쓰시는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빛과서를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이곳에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보고 나오기는 날마다 믿는 자의 그 수가 되지 말게 해주셔서 교회가 하루속히 더욱더 풍하고 왕성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 더욱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배려하며 섬기는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이웃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 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선한 사역에 더욱더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모든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섬김과 구제와 선교가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한 그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들어 주셔서 행복한 목회, 힘 있는 목회, 능력 있는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양간의 강건함으로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 합니다. 맡겨진 양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에 지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실 사랑하는 월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욱더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행하는 일들과 사역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억하실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감 있게 하시고 조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달게 주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더욱더 모이기 힘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연결지게 하시고 깨닫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의 세계가 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1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으로 손으로 이제 하나 다들 받는 것이라 지난 시간부터 아래를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함께 살았느냐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이루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제는 전부를 잃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가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들었으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히는 담을 자기 유체로 보시고 걱정으로 사람들은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소통. 소통하다.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내겠죠. 소통이 안 됐다. 근데 요즘 이런 정치 얘기하려고 강단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죠. 불통.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로 살지만은 부부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불통으로 사는데 사는 거죠 그냥. 또 부모가 자녀들, 자녀와 부모들이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불통의 극이 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사고도 되죠. 사고도 치죠. 쳐서는 안 될 사고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봉사자들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환우하고 이 봉사, 섬기는 분, 간병하신 분들이죠. 간호하시는 분들하고 환자하고 소통이 돼야 되죠. 그래야 병상 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소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무슨 폐기 때문에 가서 하긴 하지만은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죠. 뭐 하나하나는 행동인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폐의를 몇 번 받기 때문에 하지만은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로 나오고 있다, 단합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그런 분들, 그 이 간병인들, 돕는 분들도 이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불편했을 거예요. 폐의 몇 번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고역 중에 고역인지 몰라요. 그러다 병 생기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강남에서도 그런 그 글을 썼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갈 때 나보다 더 먼저 갔어요. 나이는 나하고 비슷한데 나보다 먼저 가서 내가 늘 아쉬우지 그 친구를 보면 그분이 이제 안동에서 첫 사역을 했어요. 첫 사역 신학교를 하고 첫 이제 안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안동의 그 사역지가 뭐냐면 한센시 병 아시죠? 아마 우리 이선시단 농자랄 거예요. 고궁에 계시군, 고궁. 거기 이제 그 소를 타고 다리가 하나 돼가지고 차로 쉔강 갑니다. 그 나한자청, 그러니까 음성이죠. 음성 나한자청이니까,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서 집단적으로 어느 촌 하나씩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하면서 뭐에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양계라고 했어요. 계란, 양계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려고 설교도 하고 이제 신방도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과 물과 색은 비슷해요. 그런데
기름과 물이라고. 언제나 그런 것들이 감정이 이제 늘 이렇게 있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신방을 사모님 곳까지 가게 됐는데, 좀 심한 눈이었다. 손도 다 오그라지고, 눈도 다 쳐져가지고, 이제, 그런 아주 좀 흉한 그런 분인데, 계란을 갖다 쪄가지고, 근데 그 친구 목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 계란을 또 다 이렇게 까서 주는 그 계란을 덮어 먹었단 말이에요. 사모님한테. 사모님도 역시 그 사모님도 목사님 따님이셨거든요. 그 잘 먹고 난 다음 주간에 얼굴 표정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딱 깨고 굳었던 그분들이 다 아 저분은 내 우리 편이구나. 우리를 잘 이해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지, 다미안은 뭐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죠. 나자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섞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11년 정도 돼가지고 자기가 나환자가 돼가지고 나비는 환자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알게 되니까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소통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관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 소통이 굉장히 잘 되십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소통이 잘 되시냐? 왜 말씀이 없으세요? 잘 된다고 그러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나? 사람들이 이 직분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경륜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잘. 그냥 소통이 되는 것처럼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교회론을 쓰게 해서 교회 본질이 뭐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1장에 보면 만세전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잘 몰라요. 만세전이 우리가 뭐 100년 전만 해도 까마득하는 사람들인데 만세전이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우리는 교회였다. 인정되세요 여러분들이? 만세전부터. 1장에 그 얘기에서 교회의 시초가 뭐냐? 만세전부터 우리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2절에 그래서 2장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 사실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몰랐느냐? 그렇죠. 그분들은 뭐 이 율법을 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오고 헬라인들도 왔었고 다 오는 과거에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보면 은연 중에 뭐예요? 불교리즘에 젖어가지고 혹은 뭐예요? 유교의 개념에 젖어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런 이 옷을 입고 하나님과 정말 이 소통이 되고 있는가? 정말 그 긴밀한 소통이 되고 있을까? 이 점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11절에 그러므로 앞에서 지금 뭐예요? 믿음을 너희들에게 선물해 줬다.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이 말은 늘 한번 되돌아 한번 보라. 너 자신을 한번 뭐에 살펴보라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님으로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는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 할례 받지 않아서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그 이 가깝게 될 수 없는 그런 이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그때는 어땠냐? 12절을 볼까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 아웃사이드죠.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없는 자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냥 놀리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어요. 사실 고향하자는 성격도 별로 좋지도 않지. 예? 불뚝불뚝 불뚝이지 불뚝. 예? 불뚝불뚝 나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집사람 예. 그래도 한 40년 동안 잘 참아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예? 전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거 눈꼽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봉사를 하고 이거는 한 대가 곰곰이 생각해 몇 대 갈 수 있는지 하나도 안 해. 못해요. 나는 그런 건 본질적으로 나는 그런 건 못한다. 나만 그래. 장로님도 그러셔요. 장로님도 본질적으로 그건 사귀어야 해. 장로님은 교회에서 항상 뛰죠. 예? 인상이 남는 분이 늘 교회에서 하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 새롭게도 안 나오시대. 뭔 일인지 몰라요. 새롭게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셔야 돼. 장로님 아니 제가 무슨 모르는 비디오는 교회는 장로님께 새롭게 하셔야 돼. 정말 중요해. 내일 아침 또 안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해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몰라 내가 평가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기여더니 자기더니 자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는 전에 뭘 믿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뭘 믿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 피가 뭘 말합니까? 생명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뭐예요? 주신 거예요. 장로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뭐예요? 당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죽고 그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씻을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고 영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을 죽어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므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고 가까워졌는데 뭐 알 있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탁 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찬송을 갖다 아까 뭐 십자가에 보일 그 비참한 곳이다. 어쩜 제 설교를 갖다 이렇게 훔쳐보셨나. 그렇습니다. 교회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신비한 거예요. 권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찬송 불러주세요. 안 했는데 찬송 탁 이렇게 맞도록 필요가 없다. 생명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라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세요. 내 생명이 뭐예요? 자녀들 속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은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자식을 낳는데 내 소유물로 생각해요. 생명은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잔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과천에서 5년, 6년 됐을 거예요. 6년인가 7년인가 좀 넘었죠. 둘째 아들이 다 어머니 죽였잖아요. 아버지도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 집사였어요.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놀라시기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생명을 나한테 줬어. 그게 너는 나에게 이걸 줘. 주님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10의 1조? 11조는 저거 11조만 10의 하나만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10의 12도 하나님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건 하나님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설명을 해요. 그는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읽어봅시다. 그는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성전의 시장이 찢어졌단 말이야. 예수님 돌아가실 때 구약의 성막의 성전의 시장이 쫙 찢어졌어. 왜? 다 무너졌어. 예수님과 사이에 담이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는데 항상 뭐예요? 자기 담이 있었어요. 다. 세상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담을 다 쌓았다. 근데 그 담이 언제 허물어져요? 언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인지되니까 그때 그들이 뭐예요?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면서 자복한 거예요. 언제?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 누가 보면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에 똑같은 것을 보셨죠?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허물어지니까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이니까 아끼지 않고 다 그들은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만 자연사였지 다른 모든 사도들은 뭐예요? 순교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막힌 담이 허려지게 그 막힌 땅이 헐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소유,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새 자동차를 샀어요. 저도 자동차를 새 걸 빚으로 샀지만 샀어요. 그 자동차 새 거를 딱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자동차 새 거를 집에다 딱 갖다 놨는데 그 자동차 속에 뭐가 들어가야 차가 부르르하고 나가요? 권사님도 벌써 여기 오시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못 해봤거든요. 대단하신 분인데 자동차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 있죠.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아무 새 것도 아닌데 그 기름이 뭔 줄 압니까? 성령의 작용이에요.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비둘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힌 땅이 흐려졌다.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주님은 주일날마다 주님은 매 이 교회에서 이 주유소들 주유소 오늘도 주유소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주 탱크를 딱 여시고 주일 탁 예? 성령의 기름을 촥 넣으니까 이제 집으로 갈 때는 브라앙 하는 거예요. 다 흐려졌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기 때문에 주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도구예요. 사람의 악령이 들어가 보세요. 못되지만 하는 거예요. 이 악령이 그 기름을 받으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차였던 그 새 차가 우리의 육체가 새 것이었잖아요. 새 것. 예? 나가서는 새 것이지만
사람은 점점 자라면서 저도 젊었을 때는 꽤나 괜찮았어요. 근데 이 주름살이 자꾸 허연 머리 탁 나고 아무리 가려도 또 한 달째 허연이 나오고 이제 폐차가 될 지경이죠. 언제 됐는지 몰라요. 언제 되겠어요? 기름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죠. 바뀐다는 거예요. 육체를 훨씬. 그 다음에 법정은 율법.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주인 성수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소천은 끌려나. 도살장에 가는 소천. 질질 끌려나와가지고 교회 나와도 그냥 한숨만 쉬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그 성도들의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당에 오는 데도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헌금 내려져서 나는 즐겁다. 근데 신을 좀 내야 된다. 그게 법정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피곤한지.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전에 제가 좀 지난번에 노예 때 이제 만나고 교인 수 줄어들죠. 교회 헌금 줄어들죠. 어떤 그러더라도 목사님 참여된 집사님 뇌가 실조를 딱 깎아마시게 그 깎아마시게 그래서 신방가 목사님 대단한데요. 왜 11초 안 되냐? 그러니까 또 그 지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파트 지금 이거 들어왔는데, 이전에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 신앙생활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어서 교회 나와보세요.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분은. 아, 나와 앉아있지만 법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법이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그 나라, 그 사회는 좋지 않아요. 법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사회라도 해야죠. 평화를 드려요. 또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저 여기 지금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박은혜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 한나라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우리들에게 다 있어. 시민권 다 있어. 시민권 번호가 뭔 줄 알아요? 봐봐요. 3927669 260-1186 그게 뭐예요? 성경 뭐예요? 장가리예요. 장가리. 3부 구약 27 그다음에 도합 66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그게 1186예요. 그 우리 시민권이 우리 시민권의 주민등록번호 하늘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 이건 내 얘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내 얘기. 내가 생각해보는 거 그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오늘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늘 배웠고 들어왔지만 뭐예요? 또 다시 들으니까 새롭죠? 네. 성경 읽어보세요. 모퉁이 돌을 댔다. 이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그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겠어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진행형이에요. 언제 완료가 될까요? 눈 감을 때. 여러분들이 눈 감을 때, 감기 싫어도 눈을 딱 감을 때. 그때는 언제? 감기 싫죠? 감고 잤어요? 나 감고 잤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 자기 몸이 조금 이제 이급한 상황이 되면 탈려요. 조금 더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죽는 건데. 조금 더 살아봐야 또 이제 여기 조금만 편다면 그러지 마세요. 딱 밥상 받아놓으면 그냥 깨끗이 입어요. 깨끗이 입어도 숨고요. 저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깨끗이 숨고요. 그래야 되지. 거기서 무슨 뭐 조금 더 한 몇 달 더 살려고 있고 몇 년 더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의 그 기둥품으로서 딱 놓여져 쓰여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이 천상교회 한 부분의 교회입니다. 드림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있죠? 다 그게 소중품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네? 이 기타 통 있죠? 기타 여기 있지만은, 줄, 현, 뭐, 조이는 예, 레버, 뭐, 이 하는 거. 다 소중해요. 저거 하나만, 줄 하나만 딱 들어와요. 음악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했다.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전혀 무용지물들이에요. 무용지물. 아무 쓸모. 예? 마치면서 말씀드리면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도 남기고 또 가죽도 남기고 털도 남기잖아요. 예? 사람이 보면 아무 쓸모 없어. 사람 죽으면 돈만 들어가. 돈만 들어가. 장례식 치는데 돈만 들어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들을 아주 귀중한 보배로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 그리고 나를 살리겠다. 뭘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예요. 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분신이에요. 다. 그래서 분신 다 그 속에 생명을 하나씩 넣어줬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 씨,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마음도 그렇잖아요. 씨 속에 다 생명이, 옥수수 속에서 싹 그 생명 있잖아요. 그게 다 성장을 해가지고, 다 옥수수 나무에 그 옥수수 열매가 땅에 맺어지게 되면 어때요? 펄펄 살아가지고 계속 있습니까? 열매가 딱 맺어지면 그거 딱 따내면요. 어느새 잎사귀는 시들시들 해가지고 노랗게, 예? 그러면 다 사람들이 배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시간, 좀 살아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뭐가 부어보고 그저 행복해. 내 속에 뭐가 있다? 내 속에 뭐가 있다? 다 잊어버려. 또 이건 잊지 마세요. 내 속에 주님의 생명.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아, 우울증 있고 이런 분들 보면 자기 막 참 그러지 마세요. 그걸 아주 하나님 앞에 바라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무지하게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주님 마지막 나를 눈 감기는 그 순간까지 내게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강단, 이 거룩한 강단에 귀한 종을 통해서 세움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듬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지체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칼빈을 쓰시고 지체가 약한 바울을 하나님은 크게 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을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쓰시고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이 사역을 돕는 사원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합니다. 특별히 11월달 수능시험 보는 우리 예성이, 남준이, 성준이, 에스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이 이 지혜를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세상 학문의 최종 학교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 백성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게 하소서.